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헤어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두피 그리고 평소에 머릿결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려는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어요. 사실 이제 피부 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피부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했고 주변에도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두피 관리도 굉장히 꼼꼼히 하는 편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탈색을 많이 했다 보니까 머리 관리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써봤고, 주변에 조금 선물할 때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거 선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써본 제품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써본 것 중에 어떤 제품이 좋고, 현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느낌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가져왔는데, 일단 요즘에 제가 조금 평소에 좀 쉽게 뿌리고 있는 게 바로 이거 리톨로지 제품이거든요. 이제 기존에 제가 스케일링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이 써봤어요. 집에서 좀 간편하게 스케일링 한다고 해서 약간 끝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스포이드 타입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피 라인에다가 쭉 이렇게 바르고 여기 전체적으로 뭉개주면은 약간 스케일링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화한 느낌이 들면서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간혹 그렇게 스케일링 해주면 왜 얼굴 각질 제거하듯이 두피도 약간 각질 제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두피가 시원해지면서 머리카락도 조금 덜 빠지고 왜 모발 샴푸랑 두피 샴푸랑 원래 따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두피에는 원래 일반 샴푸는 닿으면 안 좋아요. 좀 탈모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두피 샴푸 따로 쓰고 모발 샴푸 따로 썼는데 이게 아무래도 귀찮다 보니까 그게 좀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꾸준히 스케일링이라든지 좀 탈모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 찾고 실제로 써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 요즘에 좀 써보는 제품 중에서 괜찮다 느꼈던 게 요즘 리톨로지 제품 요거거든요. 이게 인체 지방세포 배양액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녹용 중간흡수포 배양액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사실 좀 생소한 성분들이기도 하고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서는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써봤고 제가 좀 써본 것 중에 닥터 스칼프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 써서 없는데 이게 두피 면봉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가 트리콜로지라고 두피약을 배웠었거든요. 그때 스케일링 하는 방법을 좀 배웠었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집에서 홈케어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모발이 좀 얇은 분이라든지 탈모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집에서 스케일링 하면 되게 좋으니까 꼭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썼던 제품들 중에서 괜찮았던 게 닥터스칼프랑 그리고 요즘에 쓰고 있는 거 리톨로지랑 그리고 라벨령 거 그것도 좀 생각보다 괜찮았었는데 머리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고 약간 두피 마사지 해주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조금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좀 덜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닥터스칼프는 제가 다 써서 뭐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뚜껑 열면 여기 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왔다 갔다 거리면 안에 내용물 나와서 여기 두피 위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뿌려주시면 돼요. 이게 약간 물파스 같은 냄새들이 많이 나거든요. 주로 스케일링 제품들은 약간 화한 느낌도 많이 들고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 때문에 민트향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화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발라주고 나서 조금 방치하다가 이제 씻어내주고 나면은 여기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두피에 이제 노폐물들 많이 쌓이거나 평소에 머리 안 말리시는 분들 두피 관리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미 탈모가 시작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두피 관리 다들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